안녕하십니까? 시극 어머니의 꽃구경을 연출한 신앙송가 강여정입니다. 이 공연은 2019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새마을 기장군 지회 새마을 문고에서 지역민들의 효사상 고취를 위해 의뢰한 작품입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라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그려보는 애틋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결이 아빠를 나의 아빠는 항상 우리 공주님을 지켜보고 계신다. 진짜? 어디? 저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봐. 아빠 말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어요. 맞네. 응.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린이들도 엄마랑 살 거야. 엄마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약속. 됐잖아. 여수가 엄마 진짜 어머니. 그 숱한 말 가운데서 누가 처음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게 하였을까요? 어머니! 지구와 지구에서 가장 먼 별만큼이나 떨어져 있더라도 향기처럼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가까이 계실 어머니. 말도 안 했는데 뭐 먹고 배추 싱싱합니다. 배추 사실랍니까? 아이고 예. 이거 보자. 이 열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열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유기농. 이거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지? 인제 시장이 먹고 예. 어디? 제 잠시 내려갈게요. 아이고 이거. 싱싱합니다. 배추 있고 열무 있고 고구마도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고구마 드릴까요? 봉다리도 챙겨왔지. 아이고 이거 짜겠노. 아이고 이거 하나 더 드려야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까 드려야지요. 아이 저도 있어봐서 잔돌이 많이 없어갖고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고 뭘 드릴까요? 열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공기 쓰이서, 아이고, 혹시, 뭐, 배추 안 사실랍니까? 아이고,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팔 아프다, 이거 하나 남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봉지 하나 돼. 아유 뭐 나오자마자 이 멘트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봉지 있지요. 딸내미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엄마가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빠! 걱정하지 마요. 이 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꼭 포괄시켜줄게. 깨끗! 병수가! 엄마! 아이고 뭐 안 돼 나와 있나? 다 팔았어? 오늘 장사가 잘 되대. 우와! 내가 쏠게. 아이고 됐잖아. 아이고 어떻게 잡아. 어? 어?
식사를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식은지 오래. 나는 찬밭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네, 부장님. 영숙 씨 정말 1억이야? 내가 오늘 영숙 씨 때문에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는 줄 알아? 그런 자리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 내가 장모님 얼굴 보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리고 보고서는 어떡하고? 설마 지금 퇴근한 거야? 네, 부장님. 제가 그 보고서는 식사 후에 올려줬고요. 네? 내일 아침 7시 뉴스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영수가! 엄마, 집이 가? 어, 지금 퇴근하고 들어왔어. 니 근데 여기 아프나? 응? 목소리가 와 불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나중에 통화하자. 아닌데, 니 어디 아픈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은 갔다 왔나? 어?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무까. 그리고 그 엄마가 보낸 거 그 받았나?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박인 씨가 이번에 진짜 맛있게 됐다. 제발 그런 거 좀 보내지 마. 내가 그런 거 해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다 버린다니까. 버린다고. 엄마, 나중에 통화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라면 같은 거 묻지 말고 꼭 밥 챙겨 물아이. 알았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우리 엿보진다. 들어가자. 나 아직 걱정할까 엄마가. 아유, 신나고 배고파서 지금 순간이 언제 시작.
잘라도 살아보는 게 다 소용없어. 아이고, 잘 잘라.